너무 심하게 돼요. 그니까 나 깜짝 놀랐어. 왜 멈춰 있어야 되는 언니 혼자 둔지 움직일까 이러고 있었어. 언니 혼자 엄청 열심히 해줬어. 자, 여러분 이제 웁시의 마지막 포토타임. 다음 주에 빅뷰로 찾아뵐게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언니랑 같이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주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래서 이제 욱시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4주간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추운 겨울 동안 저희랑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 노래 만나요. 내일부터 다시 빙빙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났다고 말 안 했어요. 욱시만 욱시 활동이 끝이 난 거지. 그렇지, 그렇지. 또 우리 또 이렇게 활동이 끝난다고 욱시 하나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또 우리 이제 볼날이 한창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썸을럽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썸이 끝났다고 썸을럽이 끝난 게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꽃가설을 다음 연도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썸 시작할 때 제가 겨울방학도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치? 근데 꿈꿨어 끝났어. 이제 서밀럽 앨범이 끝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계약했거든요. 겨울왕국 다들 봤어요? 겨울왕국? 네. 재밌대요 그렇게. 네. 혼자 봐야겠다. 아, 그래서 우리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루 언니? 뭐였죠? 마무리하고 있어. 아, 그지?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또 본다고 그 말을 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또 소희 언니가 아, 네, 이제 저희 네이처와 또 첫 번째 미니앨범 활동 이제 타이틀곡 활동을 하게 했잖아요. 마지막 소감 들어보고 우리 오늘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팬사인회를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어제 공카에도 글을 남겼었는데 리프분들이랑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봤을 때가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친해진 것 같아서 저한테는 무대도 무대지만 그게 제일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됐어요? 감동이죠? 됐어요? 감동이죠? 됐어요? 여러분 감동이죠? 네, 그래서 물론 욱시는 끝났지만 다음 빅뮤 활동에는 조금 더 네이처에 더 녹아든 모습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얘기했는데 얘가 뭐 했는지 알아? 아까? 네이처에 녹아들었다 했는데 뭐라 그랬지? 아이스크림 소희 언니 아이스크림 설 이러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정말 노잼이다. 여러분 그럼 저희 마무리를 하고 내일부터 새로운 주와 또 새로운 빙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같이 밥 먹어요. 밥. 아, 다음 주 봐요. 밥 냠냠 쩝쩝. 안녕. 안녕. 메뉴 추천. 메뉴 추천. 메뉴. 필로트 회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메뉴 추천. 메뉴. 빙수. 겨울엔 빙수.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네. 내일 보고 싶은데 내일 봐. 나도 와요. 내일 봐. 내일 봐.